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라벨 서페이스 네임, 즉 분류명이라든지 아니면 키워드 기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소수의 라벨드 문서 같은 것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잘 처리를 해서 이 시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그냥 텍스트 코퍼스, 즉 라벨이 부여되지 않은 텍스트들을 분류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세미 슈퍼바이즈드보다 더 이제 러프한 그런 그 태스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웨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즉 이제 수도 도큐먼트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셀프 트레이닝 모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태스크를 제안을 하였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다 일반적인 시드 인포메이션을 이제 만들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뒤에 셀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모델의 정확도를 강화시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4장이죠? 4장? 3장, 4장. 네. 3장은 저번에 problem formulation에서 문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method overview에서 전반적인 메소드의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이제 4장, 5장의 핵심 모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시작합시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도 도큐먼트 제너레이션입니다. 수도 도큐먼트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시드 인포메이션들을 수도 도큐먼트라는 어떤 형태로 통일을 시킴으로써 이제 더 수도 도큐먼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수도 도큐먼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종류의 형태의 시드 인포메이션들을 이제 다 통합을 해서 어떤 수도 도큐먼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시드 인포메이션 포맷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과 더불어서 시드 인포메이션이 커버하지 못하는 굉장히 더 넓은 범위의 추상적인 이 클래스의 형태를 이제 찾아내는, 클래스의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이 수도 도큐먼트가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시작은 워드 임베딩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체가 NLP 자체가 이제 텍스트를 수치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워드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 가지 가정을 하자면은 앞서도 계속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지만 워드와 도큐먼트가 이제 같은 어떤 시멘틱 스페이스, 의미 공간 안에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하다시피 이제 도큐먼트는 아직 어떤 스페이스에 할당이 될지 알 수가 없고 워드를 먼저 이제 시멘틱 스페이스에 할당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이제 워드 임베딩, 스킵그램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스킵그램 모델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워드 투 백으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투 백에 있는 스킵그램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워드를 임베딩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 이제 워드 투백 같은 걸 사용하면은 p-dimensional vector가 생성되게 되고요.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은 더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이제 더 가까 그이 벡터가 더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대신에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으로 이제 word to v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다시 말해서 지금은 2차원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X축과 Y축이 있으면은
그 X축, Y축 안에서 어떤 임의의 위치의 워드들을 벡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웨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이제 전부 다 방향성만 가진 유닛 벡터로 바꿔주면서 이것을 스페리컬 스페이스, 다시 말해서 어떤 구면 공간에다가 할당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래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구면 공간은 아닌데, 이거는 2차원이라서 이제 원의 테두리가 되겠고요. 이제 실제로는 P 차원이고, P가 거의 뭐 100, 200, 300 이렇게 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면 공간 안에다가 이 모든 벡터들을 할당하려고 합니다. 네. 잠깐 그 왼쪽에 문장 하나하나를 좀 설명을 하죠. 네. 지금 잠깐만. 지금 설명한 것이 저두개 문장을 다 얘기하고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 뒤쪽에 조금 이어져 있으니까 좀 얘기하고 다시 올 건가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랑 스페리컬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랑 뒤쪽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한 페이지씩 정복하면서 넘어가죠. 뭐첫 번째 지금 오늘 그 위에 첫 번째 문장하고 밑에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요. 이첫 번째 문장의 그 핵심은 그 가정을 했다라는 거, 지금 얘기했듯이 가정했다라는 거. We assume that 해서 가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왜 가정을 했냐라는 것이 이 바로 위에 to effectively leverage 이렇게 했어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유저가 제공한 시드 정보. 다시 말하면 시드 정보는 유저가 제공하는 거고 그 유저가 제공하는 시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and capture 뭘 캡처하기 위한 거냐면 시멘틱한 어떤 상호 관계 그 단어 문서 그다음에 클래스 간의 의미 있는 상호 관계를 캡처하기 위해서 그두 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워드와 도큐먼트들이 함께 조인트 시멘틱 스페이스 함께 의미 있는 공간으로 함께 공유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워드와 도큐먼트가 조인트 시멘틱 스페이스에 조인트 시멘틱 스페이스를 쉐어한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그 가정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똘할 거냐면 제너러티브 모델을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러너 제너러티브 모델. 그래서 각 클래스가 뭘할수 있게? 슈더 다큐먼트를 생성할 수 있게 제너러티브 모델. 그러니까 생성 모델을 학습하기 위함이다. 그걸 기반으로서 학습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더 스페시피컬리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굉장히 자세하게 또 위에 거를 설명하겠다. 먼저 스킵그램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P 디멘셔널 벡터 레프레젠테이션 P 차원의 벡터 표현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스킵그램 모델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모든 단어들에 대한 그런 P 차원의 벡터 표현 이걸 학습하겠다라는 거고요. 코퍼스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further 더 나아가서 요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further more부터. Furthermo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연구 세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키워드, 이 워드 투벡 같은 모델에서 벡터의 직접적인 공간이 아니라 디렉셔널 시밀러리티,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이 어떤 방향성의 그 유사성만 보는 그러한 메트릭이 이제 더 효과적이다.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 기존 연구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아, 네. 기존 연구 2번, 13번, 25번 문제에서 방향성의 그 유사성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때문에, 아, 이 친구들은 normalize all the p-dimensional word embedding, p 차원의 아, 단어 임베딩을 normalize 한다. normalize 한다. 정규화한다. 네. 여기서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닛 스페어인 RP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은 네. 유닛 스페어라는 게 결국 유닛 벡터로 모든 벡터들을 유닛 벡터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닛 스페어 하면은 구니까 단일한 구에 이제 그것들이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예, 이제 그것. RP라고 하는 것은 그냥 P 차원의 공간이 되는데, 네. unit sphere인 RP에다가 모든 word embedding 벡터죠. 이 word embedding 벡터를 네. 리사이즈해서 집어넣, 그 unit sphere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엔 모든 word embedding 벡터를 unit 벡터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normalize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normalize 하고 그게 이제 joint semantic space가 된다라는 거고요. 피 차원의 유닛 구 단일한 구 이게 아까 그 단일하다 joint sphere랑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유닛이 단일한 공간 구에 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 we call it joint 이렇게 뒤에 또 얘기를 했네요. We call it joint라고 부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뒤에 we assume 뭘 가정했기 때문인가요? 지금 이거는 조인트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드 벡터 자체가 뭐 조인트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sudo 도큐먼트를 나중에 이제 벡터를 만들어서 제너레이션을 할 것인데 이 sudo 도큐먼트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워드 벡터처럼 리사이즈 되어서 같은 유닛 스페어에다가 할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인트라고 표현을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그 우리 얘네들이 그 얘기하는 그 워드 임베딩도 유닛 스페이스에 놓일 거고, 그 다음에 슈도 다큐먼트 벡터들도 이 동일한 유닛 스페어에 놓이기 때문에 조인트라고 부르겠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위 리트리브 이거 이쪽 요 센텐스는 뭔가요? 뭘 검색한 with retriever set of 키워드들의 집합 시멘틱 스페이스에 있는 키워드들의 집합을 검토한다. 그 네. 시멘틱 스페이스에 있는 키워드들은 모두 각각의 클래스와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리트리브 하겠다는 건데 그 시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리트리브 하겠다. 네. 뒤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seed information을 기반으로 이제 각각의 클래스들에서 이제 set of 키워드를 뽑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것을 이제 semantic space 안에서 이제 correlated 연관되어 있는 정도를 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뽑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retrieve가 뽑다 이런 뜻도 있나요? 네, 검색하다가 맞긴 합니다. retrieve가 검색한데 검색을 지금 하는 거예요. we retrieve 그러니까 뭐 뽑으면 이제 갖고 오는 건데 아직 지금 검색하는 거야. we retrieve set of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데 됐고 그다음에 we describe 뭘또 설명할 거냐면요. 뒤쪽 센텐스 how to handle different type of seed information as follows. 다음처럼 서로 다른 스타일의 시드 정보를 다루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한다. 세 가지죠. 어떻게 다루나요?
라벨 서피스 네임, 그 다음에 라벨 서피스 네임은 어떻게 얘가 다루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문장처럼 이제 세 가지 서로 다른 시드 인포메이션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라벨 서페이스 네임하고 클래스 리트리브, 그러니까 릴레이티드 키워드는 거의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서페이스 네임 L이 주어져 있고, 이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 L이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LJ가 되겠죠. 이 각각의 LJ 키워드들 역시 이 워드 리프레젠테이션 벡터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LJ에 대해서 각각 이 키워드 L에 대해서 LJ에 대해서 이제 임베딩 벡터가 이 구면 공간 유닛 스퀘어 공간 안에 할당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라벨 서페이스 네임 같은 경우에는 탑 T 니어리스트 워드를 이제 찾습니다. 즉 이제 뭐 니얼리스트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렉션 방향성이 유사하면은 이제 방향성이 유사할 때 이제 연관성을 잘 찾아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얼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벡터 공간에서 방향성이 가장 비슷한 이제 탑 K 워드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KT를 최대한 이제 큰 숫자로 두고 많이 이제 키워드를 뽑고 대신에 이제 최대한 많이 뽑는데 그 클래스별로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단어를 뽑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한 단어가 두 가지 클래스가 같은 단어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많은 숫자의 탑 K 워드를 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그첫 번째 센텐스에서의 주어는 we use잖아요. 네. We use the embedding of the surface name LJ, LJ, surface name LJ의 embedding을 사용하는데 거기까지가 주어고 앞에 그 each class J에 그쵸 거기가 덧붙였네요. 덧붙여서 보통 그렇게 안 쓰고 그 가운데 쓰던가 뒤쪽에 써야 되는데 그 콤마 중심으로 거의 when 부분까지는 그냥 주어진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의 label surface name L이 seed 정보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각 클래스 J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서피스 네임 LJ의 임베딩을 사용한다. 서피스 네임 LJ의 임베딩을 사용하겠다. 뭘 검색하냐? 탑 T에 가장 가까운 단어들, nearest word, semantic space에서 그렇죠. 이게 맨 뒤에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for each class J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 sentence가 구가 바로 요 가운데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좀 뒤쪽으로 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각 class J가 있으면은 surface name이 있고 그 surface name 주위에 top T계의 단어들이 쭉 있는 거고 그탑 T뿐만 아니라 쭉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탑 T의 단어들을 검색하겠다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그 T를 largest number가 된다, 가장 큰 숫자가 되겠다. 네, does not result in shared word. different classes. 요거 뒤쪽에 요두 번째 센텐스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탑 T에서 이 네. T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저희가 뭐 세팅하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이제 T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벡터 스페이스 공간 안에
몇만 개의 워드들이 다 들어있겠죠. 몇만 개의 워드들이 들어있고, 이제 유한한 개수의 워드들이 들어있는데, 언제까지 탑 T를 언제까지 뽑느냐 그쵸. 하면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하나의 단어를 서로 다른 두 개의 클래스에서 이제, 쉬어단다. 네, 쉐어하려고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직전까지 이제 탑 T계의 단어를 뽑겠다라는 그런.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그 증가하겠네요. 쭈루루루 그 스코브이 쭉 증가하다가 그 어떤 단어는 이쪽에도 걸리고 저쪽에도 걸리는 그런 쉐어드 단어가 될 거고 그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숫자가 이제 T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아, 예. 오른쪽에 그림은 이 논문에 있는 그림이에요? 아니면 직접 그린 아니요, 거예요? 제가 그렸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1번이라고 Find top k nearest word 그 문장이 요 문장이죠, 지금. 네. 아, 그 1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쭉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 아, 그렇게 해서 다룬다. 좋아요. 알겠어요. 두 번째는요. 클래스 관련 키워드인 경우. 사실 어떤 2번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지 3번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지 보면은 제 생각엔 3번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라벨드 된 다큐먼트부터요. 네. 그래서 라벨드 된 도큐먼트 같은 경우에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마찬가지로 이제 스몰 넘버 오브 도큐먼트 DJ의 L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L은 이제 이그 문서의 뭐 넘버고요. J가 이제 각각 J 클래스별로 문서가 다 할당이 되어 있다는 의미겠죠. 그 유저가 준다 이거죠. 네. 다큐멘터를. 얘들은 이제 라벨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J에 할당되어 있는 문서인데 그 수가 스몰 넘버로 적습니다. 맨 처음에 TF-IDF를 사용을 해서 이 DLJ에서 어떤 이제 리프레젠터티브 키워드니까 대표가 되는 키워드네요. 네, 어떤 TF-IDF를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어떤 클래스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뽑게 됩니다. 이 여기서 이제 T가 나오는데 이 T는 그냥 이제 집어넣어주는 T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들을 뽑게 되는데 이것을 class related 키워드라고 정의를 하고 2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여기서 t는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태틱하게 t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T를 따로 입력하지는 않는 제가 코드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걸로 보아서 아마 TF-IDF 가지고 아마 나오는 모든 단어들 중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t의 대표가 되는 키워드를 extract 뽑겠다. 네. extract 뽑겠다. 근데 그때는 TF-IDF 웨이팅을 주겠다. TF-IDF 하면 키워드 분석에서 대표 주자잖아요. 네. 그죠? term frequency, 그 다음에 inverse document frequency 고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키워드 분석에 그 순서가 있을 텐데, 랭킹이. 그 중에 T계의 정도를 대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그걸 먼저 뽑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consider A as B 그것들을 class와 관련된 키워드로 고려하겠다. consider them as class related 키워드로 고려하겠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그럼 갑시다. class 관련 키워드가 그래서 이것부터 했군요. 네. 이게 순서가 이제 라벨드 도큐먼트는 클래스 릴레이티드 키워드로 변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클래스 릴레이티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셋 오브 키워드가 각각 클래스마다 주어져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리스트 오브 릴레이티드 키워드 SJ가 이제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 그 라벨 서페이스 네임과 마찬가지로 탑 K 키워드를 뽑는 것은 동일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어떤 라벨 서페이스 네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임베딩 벡터였기 때문에 유사도를 그냥 바로 계산하면은 워드와 그 라벨 서페이스 네임 사이에 유사도가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에 비해서 클래스 릴레이티드 워드 같은 경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시밀러리티를 전부 다 각각의 모든 키워드에 대해서 시밀러리티를 전부 다 계산을 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에버리지 평균을 냅니다. 네, 평균 그래서 시뮬러티. 네, 시밀러리티의 평균을 이제 기반으로 탑 K를 뽑습니다. 여기서의 K는 마찬가지로 이제 니얼리스트 워드가 이제 아그 체어드 워드가 없을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원 오브 뎀이잖아요. 이게 세개 네.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저에 의해서 주어진다면 그렇게 핸들링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유저가 뭐 서피스 네임만 줬을 때도 라벨 서피스 네임 혹은 클래스 관련 키워드를 줬을 때 혹은 그 라벨된 다큐먼트를 줬을 때 그게 보니까 문장에서는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이게 원 오브 뎀이라고 문장 앞에서 우리가 그 한번 봤었잖아요. 그 중에 네. 하나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그림에는 이 3이 이렇게 해서 2번으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그 마치 시스템에서 이게 3번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2번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네. 에, 그런 캐 고려를 해도 되나요, 이게? 여기서는 그냥 We first extract T representative 키워드를 뽑고 그것들을 클래스 관련 키워드로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의 결과물이 이번에 인풋으로 지금 잡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저 그런 의도로 이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이렇게 의도로 껐는데 이본 논문에서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해서 일로 가서 2번 쪽에 인풋으로 들어가서 그 나머지를 행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좀 다른 건지 다를 일단은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를 이유는 네, 없을 것 같은데. 방법적으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가고. 이제 이 뒤에는 따로 라벨 도큐먼트를 따로 처리하는 과정이 이야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 배치를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 순으로 했기 때문이지 사실상 아까 제가 설명드린 순서처럼 1번, 3번, 2번으로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클래스 릴레이티드 키워드로 만든다라고 하고 여기서 설명이 끝났다는 거는 여기 2번 클래스 릴레이티드 키워드 처리 방법을 뒤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유추해도 될것 같네요. 그렇게 그리고 갔고, 네, 실제 구현물을 봐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는 우리가 본 거는 지금 저 구, 다시 말하면 제너레이터에 들어가기 전에 시드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다룰 거냐에 네. 대한 부분을 지금 간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입력 단계인 거죠. 네. 입력 단계 처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좋아요. 그다음 센텐스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봅시다. 특히 이제 여기서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이제 세 가지 시드 인포메이션이 전부 다탑 K 니얼리스트 워드라는 형태로 통일되었다라는 점이 또한 가지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이세 가지 방법을 이제 이런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탑 K 셰어드, 아니, 탑 K 리얼리스트 워드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쵸, 쉐어드, 아까 이렇게 공통으로 돼 있는 것, 직전까지를 뽑는다라는 거. 네. 근데, 그게, 뭘 뽑는 거죠, 지금? 뽑는 게? 단어. 거기에 네. 속하는 단어들을 뽑는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단어 기반으로 그러면 이렇게 확장이 되겠네요? 이렇게 단어를 쭉쭉쭉 찾게 되고, 딱 만나면 그만두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단어들은 더 이렇게 또 쉐어가 될 때까지 갈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그런 표현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한 번이라도 겹치는 순간 바로 멈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질문한 거 뭔지 알겠죠, 지금. 그러니까, 네. 예, 어떤 단어가 지금 이렇게 가운데점 클래스를 중심으로 해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렇게, 또 다른 단어 찾고 찾는데, 다른 클래스랑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데, 교집합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클래스랑 교집합이 먼저 될 수도 있고, 아, 뭐, 그렇게 되는데, 그게 그냥 딱 만났을 때딱 그만두는 건지, 아니면 전체가 다한 번씩 갈 때까지 정말 그 라인을 다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나 여기서 라인별로 갈것 보시면은 같긴 이제 한데, 탑 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째로 J랑 인디펜던트 하다는 점을 첫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즉 이제 모든 클래스는 다 동일하게 T계의 니얼리스트 워드를 뽑아야 됩니다. 아, 동일하게. 네. 안 그러면 여기다가 탑 T J라고 명시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탑 T라고 명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는 동일한 개수의 키워드를 뽑습니다. 그것도 조금 그러네요. 동일하게 뽑는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뽑는다. 좀 의심이 가네요. 되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동일하게 뽑는다. 그러면 쭉 가다가 딱 그냥 하나만 먼저 다면은 그냥 멈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작게 뽑힐 텐데. 일단 워드 자체가 한 3만 개 정도 되는데, 사실 그 3만 개 정도 되는 워드 안에서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딱히 명사, 동사 이런 것들만 들어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TF-IDF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디렉셔널 시밀러리티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명사가 아닌 단어들이 뽑힐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점에서 끝까지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이 스페어리컬 스페이스를 뭐 3등분한 N 등분한다, 뭐 J 등분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저 그렇게 했을 때더 부정확한 키워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일단 갈 때까지는 가보고, 갈 때까지는 가서 완전히 이렇게 3등분 혹은 N등분 된 구형에서 N등분 시키는, 이렇게 N등분 된 구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뽑는, 그냥, 어떻게, 뽑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알고리즘 자체가 뒤쪽에서 이렇게 딱 만났을 때 끝나면은 좀 뭔가가 완성이 안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여튼 지금 명시적으로 나온 건 없으니까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다음 센텐스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